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연구소의 이한입니다. 자, 이제 양력으로 4월 5일부터 시작이 되는, 그리고 5월 6일 입하가 들어오면서 마감이 되는 병진월에 대해서 일간별로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운세는 절대로 삶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어디까지나 재미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요. 필요하신 개인 상담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이나 또는 정보 탭이나 더보기를 클릭하셨을 때도 상담 신청이라고 하는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 참고하셔서 꼭 메시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정독하고 메시지 보내주신 분께는 제가 연락처 남겨주신 쪽으로 예약 도와드리는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병진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인묘진으로 흘러왔고 입천 이후로 띠가 바뀌어서 개묘년의 큰 운에서 병진월이라고 하는 달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목의 운이 남아있고 여기서는 토가, 그리고 사오미에서는 금을 열게 하는 화금이 섞여있는 형태의 에너지가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한 이 30일 동안의 운을 살펴보자면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날짜는 제가 임의대로 쪼개어본 부분인데 양력으로 4월 5일부터 4월 14일 동안의 약 9일 동안은 을목이라고 하는, 방금 전에 제가 목의 운이 인묘진으로 거쳐서 남아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을목에 펼쳐지는 에너지 운동이 자리를 잡을 것이고요. 영향을 각 일간이 받게 됩니다. 꼭 일간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갑을 갖고 있다, 을을 갖고 있다, 이런 천간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그게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4월 15일부터 약 3일 정도 개수라고 하는 또 마지막 에너지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개수는 굉장히 폭발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갈증이 나는 에너지 환경에서는 개수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 다음 나머지 4월 19일부터 나머지 5월 5일, 즉 5월 6일 입하 새벽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낮에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에게는 5월 5일까지라고 그냥 기준점을 잡겠습니다. 물론 하루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건 9일 정도 되는 기간인데 이제 18일이라고 끊었습니다. 정확하진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무토라고 하는 에너지, 이 무토는 이제 이 을목의 확장성을 붙잡아줍니다. 더 이상 목이 확장이 되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스탑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지하게 되고 보냉작용도 하게 돼요. 보온병 아시죠, 여러분? 죽통으로 이제 쓰시거나 아니면 제가 커피점에 갈 때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텀블러.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을목, 개수, 무토, 9일, 3일, 18일 정도로 끊어서 흐름이 있습니다. 당연히 변화의 온폭이 커집니다. 그래서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직장이 바뀌는 분도 계십니다. 이 운을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갑목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갑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일간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간 또는 월간 또는 연간 또는 시간, 이렇게 위에 있는 것을 간지라고 해서 각각의 글자에 혹시라도 갑목을 가지고 계시다 하신다면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갑목일간 입장에서 보았을 때 병진월은 우선 식신이 천간에, 그리고 형태로는 편재의 에너지가 이렇게 진토의 형태로 들어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는 목의 에너지가 이렇게 비겁의 에너지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 달에 이 갑목 입장에서의 흐름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편인에 해당하는 임수의 입고 작용입니다. 진에서 입고가 됩니다. 인성이 이제 세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이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된다는 것은 나를 묶어두고 있던 인성이 세력이 약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본인의 감목에 대한 위축되어 있던 부분들이 풀려난다. 즉 나의 활동성은 커지게 된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일관에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식상에 해당하는 건강과 활동성을 나타내는 이 화를 방해를 놨던 수가 드디어 활동을 거두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역시 활동성이 커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비겁의 에너지인 목이 득세를 하게 되는 상황, 이 비겁 에너지인 목이 득세를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큰 변화가 없는 분들은 거의 변화는 없어요. 직장인 분들은 변화가 상당히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얘기가 다릅니다. 이 진토를 만나면서 신이 나요. 병화도 떴고 그래서 병화는 또 이제 막 확장시켜주고 그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햇살이 막 비춰주니까 아 이제 나의 세상이다 라고 이제 막 파릇파릇하게 크는 거죠. 그래서 일을 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같은 거, 재투자 이런 것들은 신중하셔야 되겠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이 수의 인성의 에너지가 위축이 되면서 오랫동안 본인이 고민을 하셨던 문제점들, 안 팔리던 물건이라든가 여기서 해결이 된다 또는 마무리가 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결론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해결이 되면 가장 좋고요. 가장 땡큐고 마무리를 짓게 되거나 결론에 봉착하게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또 본인 사주에서 자축인묘 진사음 오미 신유술의 12가지 글자 중에서 혹시 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신다면 이 병진을 만나서 진유가 금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금은 관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조화성이 상승하는 내가 사람들의 말을 좀 더 경청하게 되고 활동성도 커지는데 뭐 잘 어울려지죠. 그러면 사업관 좀 더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죠. 만약 유를 또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더 이 사람들과 짝짝꿍이 잘 맞는 거죠. 그럼 흐름을 한번 또 살펴볼까요? 양력으로 4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가 갑목 입장에서는 을목에게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비겁의 에너지가 좀 더 확장이 되고 나를 묶어두고 있던 수의 인성작용이 위축이 되니까 활동성이 더 크게 되죠. 활동성이 더 커지면 본인과 함께 활동하는 동지, 동료들의 활동성도 커지지만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의 활동성도 커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건이 우후죽순으로 생기죠. 사람들과 계속 꼬리를 물게 됩니다.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4월 15일부터 약 3일 동안 갑목 입장에서 개수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이 3일 동안은 아직 이 수가 짧게 이제 발악을 하는 기간이다. 약하지만 그래서 본인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발전하기가 어려운 구간이기도 하고 다만 짧게 들어오기 때문에 간섭, 방해, 이런 것들이 마지막으로 막 발악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안 하던 실수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4월 19일부터 5월 5일 정도까지 넓게 잡았을 때 18일 정도 갑목 입장에서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는 많이 정리가 되실 것이고요.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 그리고 결론에 봉착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를 맺게 되고 결론을 만나게 되는 그리고 실적에 있어서는 결실, 실적을 맺게 되시는 이런 상황으로 봉착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전체 운으로 봤을 때는 이제 4월 19일 정도부터가 일이 많이 풀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운을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꼭 일간이 아니더라도 참고하시라고 안내드렸으니까 각자의 상황에 따라 대입을 꼭 정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을목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을목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진월을 맞이했을 때 을목이 연간에 또는 월간에 또는 일간에 또는 시간에 있는 분들은 모두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간에는 상관이, 지지에서는 형태가 정제의 이 진토의 형태로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을목의 활동이 왕성하다는 거죠. 아, 그렇다면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 작용을 보았을 때 우선 관성에 해당하는 이 에너지, 특히 신금, 편관에 해당하는 신금이 일단 인묘작용이 있고요.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 자체가 인묘진 환경에서는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동안 을목을 묶어두었던 인성, 그 인성 중에서 임수가 진토에서 또 임묘작용이 있습니다. 이 수의 작용 또한 위축되다 보니까 을목의 활동성이 회복이 되고 활동성 자체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0일 중에서 중순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을목이 아직까지는 힘이 왕성하다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하순쯤 가서는 을목의 활동을 제동을 걸어주는 게 바로 이 무토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12달 중에서 그나마 활동성도 커지지만 환경 자체가 크게 변합니다. 큰 변화들을 많이 겪으실 수 있는 상황이 이 을목들에게 펼쳐집니다. 우선 첫 번째로 4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의 흐름을 보았을 때는요. 약 9일 정도로 을목에게 을목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 사람들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대인관계에서 그동안 외면당해왔던 분들은 이 대인관계에서 조화 그리고 대인관계 흐름에서 본인이 좀 빛날 일들이 있어요. 좀 자랑할 만한 일들도 생기고요. 취업을 현재 준비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좀 괜찮은 회사에 내가 면접이나 서류 전형에 합격해서 주변에 자랑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약 3일 정도의 기간에서 보자면 을목에게 개수의 영향이 이제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때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일이 꼬인다거나 또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어떤 심한 지적이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마음고생을 좀 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4월 19일부터 5월 약 5일까지의 구간은 을목이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이 구간에 이제 여러 가지 정말 무럭무럭 성장하는 상황이 생겨요. 특히 경제적인 기회들도 상승하게 되고요. 또 묶여있던 사회활동들이 굉장히 개선이 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다려왔던 어떤 상황, 시험에 대한 합격이라던가 또는 이사가 잘 안 되고 있던 상황, 집이 안 팔려서 힘들어하고 있던 상황, 길었던 송사가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병진월에 여러 가지 빛날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을목, 병화 이렇게 만나지는 상황인데 내 원곡에도 혹시 이렇게 운적으로 을목, 병화, 경금이 만나게 되는 상황이 있다면 환경 변화가 더더더더 커지는 원 플러스 원 같은 그런 효과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또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병화일관으로 넘어갈 건데 혹시 애정운도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건 실속은 좀 떨어집니다. 이 토가 껍데기만 토지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내가 모르고 그냥 겉모습만 좋아하게 된다거나 나중에 제3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숨겨져 있던 모습을 듣게 돼서 실망하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아니더라도요. 그런 사람을 내가 껍데기만 보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모두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4월 19일부터 이제 일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병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병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월, 일, 시 어느 한 군데라도 병화가 있다고 한다면 꼭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병진월은 천간에 비견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식신의 형태로 진토가 현재 들어와 있고요. 계면연의 큰 운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을목의 목의 에너지, 인성작용이 아직까지는 크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바로 여기는 재성에 대한 이 경금, 신금 중에서 신금, 즉 정제에 해당하는 신금이 이 진토에서 임묘작용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관성에 해당하는 특히 편관에 해당하는 임수, 이제 지지에서는 해수에서 나온 에너지고요. 이 부분은 유금에서 나온 에너지입니다. 이 부분이 임묘지에 놓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즉 재관의 상황이 흔들리는 달이 되기도 합니다. 해석을 하기 나름이긴 한데 재관의 움직임이 애매하죠. 썩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 달이에요. 특히나 금전에 대한 현금의 흐름조차 현금의 흐름, 현금의 활동성 등도 상당히 답답해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상황을 이제 보자면
4월 5일부터 양력으로 4월 14일까지 병화가 을목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인데요. 목의 에너지 흐름이 하순까지는 왕성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해지는 상황으로 진행이 됩니다. 병화분이 사업을 하시고 계시다면 자꾸 이제 뭐 확장을 해보려고 한다거나 재투자를 해보려고 한다거나 자꾸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생길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번 달이 병화에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좀 느리거나 답답하고 재관의 흐름이 애매할 뿐이지 그래도 크게 잃는다거나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유리하다는 뜻은 내 의견,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먹고 싶은 것들 다 먹고 신경 좀 덜 쓰게 된다는 의미가 크죠. 또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가 병화가 계수에게 영향을 잠시 받겠습니다. 약 3일 정도 기간이 되는데 시험을 준비하신다거나 경쟁이 좀 심한 환경에 계신 분들은 경쟁에서는 다소 좀 불리한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이 진호를 잘 넘기신다면 경쟁에서는 조금 덜 치일 겁니다. 반복적인 일, 조용한 일, 단순한 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4월 19일부터 5월 5일까지의 상황은 병화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무토의 상황은요. 무토의 에너지 자체는 목이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좋은 효과를 이제 맞을 수가 있는데 병화의 활동을 좀 더 키우게 되는 부분이고 또 뒤에 이어서는 사오미를 열어주는 것이 이 진토의 역할이기 때문에 편재 경금의 시초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지, 뭘 사야지 했던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버킷리스트들. 이런 것들을 드디어 내가 행동에 옮깁니다. 자전거 종주로 전국을 내가 한번 다녀봐야지. 유튜브를 시작해봐야지. 두 번째 일을 시작해봐야지. 부업을 내가 시작할 거야. 내가 가장 역할을 해내고 말겠어. 대출을 꼭 갚아야 되겠어. 이런 일들을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몸 초순까지도. 근데 이 병진월 들어서 이제 4월 하순 들어와가지고는 계획들을 직접 실천을 하시게 되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자상가에 가서 뭐가 필요한지도 살펴보시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조금씩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래도 움직인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겁니다. 병화분들께는 어찌됐든 간에 좀 부지런을 떨기 시작하는 오랫동안의 겨울잠을 깨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겠고요. 짧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기간은 짧고 나머지 부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기지개를 켜고 이제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겠고요. 애정운이나 건강운을 보게 된다면 건강과 활동은 다소 좀 느려지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느려요. 회복의 속도도 느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뭔가 내가 지금 이 건강운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한다거나 방해나 간섭을 많이 받는다거나 취업이 안 된다거나 그것과는 좀 거리가 멀겠습니다. 자, 이제 정화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진호를 맞아서 천간에는 겁재가 지지로는 형태로 상관의 에너지가 현재에 와 있는데 일단 인성에 해당하는 목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바로 편재에 해당하는 이 유금에서 나온 신금. 신금이 바로 임묘지 활동지에 놓이고요. 그리고 해수에서 나온 임수, 정관입니다. 정관이 이 진토 환경지에서 만나서 임묘지 환경에 놓이죠. 물론 병화가 왔기 때문에 계묘년 환경지에서 병화가 잠시 뜬 부분은 확장을 하려고 이제 녹이려고 본격적으로 사오미를 불러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화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뭔가를 해오시다가 준비를 해오시다가도 이렇게 재관의 상태가 썩 답답해지는 이 진월에 오게 되면은 다 내가 그냥 때려치운다거나 또는 다 귀찮아질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아 라고 염세주의에 빠진다거나 또는 한 번에 하면은
한 번에 해결이 됐던 일들이 두세 번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되는 아주 좀 고생이 많아지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도움이 되지 않고 이게 병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변인들이 오히려 걸리적거리는 주변인들의 방해 이렇게 많이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화가 모두 다 이렇지는 않고 이제 교육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내가 선생님, 교사 또는 이런 재단 쪽 일을 하고 계신다거나 성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또는 어린 학생들을 가르친다거나 또 몸을 움직이는 운동 쪽, 운동 종목에 해당되는 직군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스포츠, 문화, 예술 이쪽도 다 포함이 되세요. 이쪽에서는 잘 풀려요. 이번 달에. 좋은 실적들이 기다리고 있고 본인의 그 단점들도 같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참을성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참을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 양력으로 4월 5일부터 해서 4월 14일까지는 정화가 을목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우호적인 상황으로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유리한 결론을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도움을 좀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고요. 9일 동안. 두 번째로는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정화 입장에서 개수의 영향을 잠시 받게 됩니다. 이제 관에 간섭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때 이제 다 귀차니즘이죠. 귀차니즘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해왔던 것을 그냥 마무리만 지으면 되는데 아닌 것 같아. 이 길은 아닌 것 같아. 다른 길을 선택해볼까? 라면서 외도의 길을 걷게 될 수 있어요. 외도의 길을 가시거나 아니면 다 해놨던 것을 다시 원복을 하시게 되거나 실컷 썼던 글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싹 다 지우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싹 다 정리를 해버릴 수도 있어요. 포맷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4월 19일부터 5월 5일까지는요. 정화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여유가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쓸데없는 여유랄까요? 이 무토가 목을 잡았어서 내 정화의 활동이 과하게 커져요. 해방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목의 활동성을 이제 위축시켜주니까 토가 해방이 되기 시작하죠. 식상이 해방이 돼서 정화가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사람들 일에 여기저기 간섭하게 되고 내가 필요 없이 나서게 돼요. 괜히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잘해서도 되는데 괜히 다른 일을 벌려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동안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대인관계에서는 초반에는 본인을 도와주는 흐름이 이렇게 들어오긴 하는데 큰 걸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일시적인 도움이거든요. 오래가지는 않아요. 잠깐 나를 도와주는 일 뿐이고 장기적으로 본인을 살펴보고 장기적으로 정화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은 이번 달에 좀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 본인의 힘 조절 그리고 나의 장점과 단점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이번 달은 수월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애정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금수가 약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내심이 떨어져서 잘 사귀고 있던 연인에게 신경질을 부린다거나 괜히 안 좋은 버릇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질려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 일간 무토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월일시에 하나라도 무토가 존재한다면 이 영상을 꼭 봐주십시오. 위치에 상관없이 일간에 한정된 이야기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간의 병진월에 이제 지금 에너지를 보자면 편인이 천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을목의 활동, 즉 관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에너지가 크다는 거죠. 여기서 또 에너지의 가장 큰 부분은 우선 여기 식상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상관에 해당하는 신금이 진토에서 임묘작용이 있고 또 편재에 해당하는 임수, 이 임수가 진토에서 역시 임묘작용에 놓이는 작용이 있습니다. 즉 식상과 재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에너지가 소진이 되는 부분이라 재관 중에서 수의 에너지가 재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위축된다는 것은 결혼을 하신 분들이나 연애적인 부분, 연애사 부분에서는 상당한 왜곡이 예상이 됩니다. 잘 어울리지 못하고
남녀관계 자체가 소원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부관계 자체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또 이건 금전에도 해당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식상과 재성의 흐름이기 때문에 금전에 대한 강한 갈증과 집착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환경 자체가 이게 병진월이기 때문에 병화가 이렇게 부풀리고 확장을 시켜주는 상황이라 금을 생산하기 위해서 빅업들에게 계속 경쟁에 치일 수가 있어요. 또 가정을 일구시는 분들 중에서 미혼이든 기혼이든 간에 여성분들은 이 음의 상황에서 음양이 섞여 있는 이 진토 환경제를 병진월로 만나게 되자면 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주변인들 때문에 괜히 내가 손해를 보고 주변인 때문에 원인 제공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간섭을 받게 되고 양보를 해야 되고 손해를 보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부부관계나 연애사가 왜곡되는 시점이 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좀 더 머리가 아픈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또 이 금전에 대한 갈등과 집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 드릴 만한 부분이 있는 게 원하던 원치 않았던 병진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내 돈이고 내 자산이지만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마음대로 내가 이것을 다른 걸로 전환을 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4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가 무토 입장에서 을목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인데 여러 군데에서 무토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바빠집니다. 쓰임이 많아지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인기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가 무토 입장에서는 또 개수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계속 추진해왔던 일들이 방해 요소들이 수시로 걸렸다면 겨울 동안에 그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문제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해결을 받게 되거나 어찌됐든 결론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이제 종착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간섭하고 방해했던 간섭하는 사람이 그 직장을 떠나게 된다거나 내 곁에서 정리가 된다거나 이런 간섭하고 방해되는 인자가 제거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19일부터 5월 5일까지는요. 무토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중복된 어떤 일들이 몰려올 수 있어요. 연달아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일거리 또는 사건들이 중복, 중첩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한번 살펴봤고요. 어찌됐든 관의 영향으로 인해서 무토가 혼자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주변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려가는 상황들이 무토가 계속 놓이게 되시는 부분이고 대화를 많이 시도를 하지만 내 말이 온전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답답함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순까지는 괜찮죠. 이제 하순에 중복적으로 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몰아치는 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기토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기토입니다. 기토가 년, 월, 일, 시 위치 상관없이 하나라도 존재하고 있다면 꼭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진월을 맞아서 정인이 천간에 겁재가 지지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관성에 해당하는 을목의 에너지가 아주 왕성하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이제 여기서 힘을 쓰기가 어려워지고 또 임묘진으로 왔던 기간 동안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역시 마찬가지로 힘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강이라든가 활동 자체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식신에 해당하는 즉 유금에서 나온 신금이 이 진토라는 환경지에서는 임묘 환경에 놓이고요. 또 정제에 해당하는 해수에서 나온 임수는 진토 환경지에서 마찬가지로 임묘 환경지에 놓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어찌됐던 재관의 흐름을 봤을 때 관만 이렇게 관성만 에너지가 커진다고 해서 본인에게 좋은 부분은 없어요. 오히려 실속이 떨어지고 오히려
좋은 것보다는 대처해야 되는 일이 많은 그런 좀 정신산만한 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담이 느껴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찌됐든 이게 겁제의 환경이기 때문에 기토에게는 그래도 목의 에너지가 아주 왕성해지는 즉 관성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커지는 상황이니까 내 이름 하나는 사람들에게 어찌됐든 아, 정말 애쓰는구나 이런 소리를 이제 들을 수가 있죠. 또 급여는 작지만 기토가 만약에 취업을 한다거나 어떤 인턴 과정을 하고 있다면 취준생이거나 어떤 인턴 과정을 이미 밟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네이밍이 높은 회사 또 어떤 조직 자체 규모가 좀 큰 회사 이런 곳에 내가 인연이 되어서 입사를 한다거나 합격 통보를 받을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으쓱으쓱 자랑할 만한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애정사 쪽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미 교제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친구가 띄엄띄엄 연락이 뜸해진다고 연락 자체가 좀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내 의견 자체가 다른 뜻으로 전달이 된다거나 물리적으로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소원해지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어떤 화합이 잘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게 명예가 높아진다고 해서 시험이나 경쟁에 내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재수를 결심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본인은 아예 그냥 생뚱맞게 다른 쪽으로 다른 사람들과 마치 식당에서 나 혼자만 다른 메뉴를 결정하는 것처럼 다른 것을 해보고자 결심하고 시도하게 되는 흐름이 생깁니다. 변화가 좀 많습니다. 변화가 많은데 근데 그게 변화가 많은 게 긍정적인 작용보다는 조금 힘들어지는 변화 쪽이에요. 이 진월 한 달 동안만. 자 그럼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4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가 약 9일 동안 기토 입장에서는 을목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나마 좀 안정이 됩니다. 기토에게는. 기토에게는 좀 안정이 되는 상황이고 편관 을목이 막 날뛰어서 활짝 막 나래를 펴는 부분인데 이게 역마랑 같이 이루어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모양새 자체는 그럴듯하게 안정되어 보여도 기토가 생각이 좀 많아집니다. 실속은 떨어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매출이 낮아서 나갈 돈은 많은데 질문은 많이 받고 있는데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 매출로는 이어지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 이렇게 식상과 재성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는 기토가 개수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여름에 태어나신 기토 또는 한낮에 태어난 양의 에너지를 많이 가진 기토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기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 이외에 그냥 일반 기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어떤 지적,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온다거나 또는 하다못해서 인터넷에 남긴 댓글 때문에 어떤 파급이 생겨서 본인이 좀 머리 아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흉하게 작용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월 19일부터 5월 5일까지는 기토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주간이기 때문에 내가 또 주변 사람들을 챙겨야 돼요. 가족들을 챙기거나 본인의 수면 시간, 일하는 시간까지 쪼개가지고 관공서를 대신 뛰어나 다녀야 된다거나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임수의 정제가 이제 임묘지에 놓인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금전적인 부분이나 또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이 내 친구에게 가버린다거나 아니면 실컷 다 해놨던 일처리, 일감들을 동료에게 지적재산권을 마치 강탈당하는 것 같은 나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고스란히 다른 사람이 좋을 만한 행동을 내가 하게 된다는 거죠. 이번 달에. 그것 말고는 이렇게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규모가 좀 큰 곳에 내가 입사 결정이 된다거나 진행이 된다거나 다른 사람들과는 획일적이지 않은 좀 다른 시도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마이너스가 좀 예상이 된다는 거죠. 나의 것을 고스란히 뺏긴다거나 공격이 들어온다거나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어. 너의 방송은 늘 천편일률적이 그 말이 그 말 같아 이러면서 이제 지적이 들어와서 사기가 축축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잘 대입해서 이번 병진월 운 잘 활용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경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 월, 일, 시 그 어떤 곳에 하나라도 경금 글자가 있다고 한다면 꼭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진호를 맞이하게 되어서 편관이 정관에 편인이 지지에 들어온 달입니다. 월별로는 상당히 정확도가 좀 높은 편인데요. 형태는 진토의 환경지이긴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바로 정제에 해당하는 을목의 에너지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겁에 해당하는 에너지도 약하게 돌아가지만 식상에 대한 부분이 제동이 걸리고 또 식신에 해당하는 임수가 이 병진월에서 임묘지 환경에 놓이고요. 이 부분은 해수에서 나왔고 나머지 부분들은 재, 관, 인은 여기서 음양이 섞인 형태로 이 진토 속에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형태는 인성인데 겉으로는 인성인데 사실 이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재성을 추구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경금일간의 학생이 취준생인데 이번 달 병진월에 갑작스럽게 아, 나 새로 공부를 해야 되겠어. 그렇다면 돈이 될 만한 것만 추구를 해요. 당장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거. 금전을 추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격증을 따거나 자격증을 공부하거나 학교 학점을 내가 새로 신청하는 과정 자체가 이런 돈이 되지 않는 진짜 이론만 구성되어 있거나 이론 공부에서 끝날 만한 학문성에 그치는 것들은 손을 대지 못하겠더라라는 뜻도 됩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보게 되는 상황도 이번 달에 생깁니다. 노력이 빛을 보게 되는 긍정적인 상황도 생길 뿐더러 다만 이 식상에 대한 부분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활동 자체는 위축이 되죠. 또 모든 분야가 다 잘 되지는 않고요. 어떤 공장, 또 택배, 그리고 어떤 시설, 또 제조 이런 환경에 계신 분들이라면 많은 방해와 간섭과 또 금전운 자체가 지금 재성을 왕성합니다만 이 식상에 대한 흐름이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로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방해, 간섭, 또 상당한 외압이 이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어떤 IT 쪽에 계신다거나 디자인 일을 하고 계신다거나 또는 건축 쪽에서도 설계 쪽 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교육업이라든가 재단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좀 짭짤한 그런 수입의 상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런 쪽은 상당한 외압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4월 5일에서 4월 14일까지가 경금 입장에서 을목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전 흐름이 일시적으로 안정됩니다.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으로 안정이 되고 두 번째로는 4월 15일 정도부터 해서 4월 18일 정도까지가 경금 입장에서 계수에게 영향을 받죠. 이게 상관에 해당하는 에너지입니다. 상관에 해당하는 에너지인데 상관에 의해서 이 경금이 안 그래도 약한데 녹이 슬어서 외압이 이제 여기서 좀 커지죠. 그래서 일반 분들은 어떤 부하 직원,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에게 지적을 받게 된다거나 아니면 여자분들은 이 혹시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자식 때문에 자식의 어떤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식의 어떤 병증이라든가 자식으로 인한 내가 손해를 입을 만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4월 19일부터 5월 5일까지가 경금 입장에서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다면은 이때는 유리한 흐름에 놓이시게 되고 대체적으로는 어떤 일에 대한 풀리지 않았던 부분들이 결론을 얻게 되시는 상황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개인의 건강이 다소 좀 불안해질 수가 있고 병원에 가서 잠깐 진찰을 받았는데 소견서를 받게 된다거나 큰 병원에 가보시라 또는 내 자식의 건강이 불안해질 수가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 또는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근심이 생길 수가 있고 애로사항이 그리고 또 어떤 일에 대한 지연, 지체, 오류, 전산 시스템이 고장날 수도 있어요. 경건분들에게 전산 시스템이나 어떤 통신 이런 것들이 장애 증상을 겪어서 내 일에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고 갑갑하고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경금일간이 계속 기다려야 되고 대기를 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신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력에서 연월일시 어떤 위치든 신금이 하나라도 있는 분들은 반드시 영상을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병진월을 맞이해서 관성이 정관이 정관에 그리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온 달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바로 편재에 해당하는
이 을목의 에너지가 아주 크다는 거죠. 그리고 식상에 해당하는 에너지 수의 에너지가 드디어 이 진토에서 제동이 걸립니다. 해수에서 나온 임수, 즉 상관의 에너지가 이 진토에서 임묘지 환경에 놓이고요. 그리고 재관인의 이 음양이 같이 뒤섞인 운동이 진토에서 활발하게 막 섞여서 일어납니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이 신금 입장에서는 재성에 해당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운동을 했다가 또 화에 해당하는 운동으로 갈아탔다가 또 인성에 해당하는 토의 운동으로 학문성을 또 추구를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운동을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는 자꾸 다른 쪽으로 시선이 가요. 본인이 하고 있던 일 말고 이윤을 추구했다가 학문성을 추구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변덕이 계속 일어납니다. 몰래 숨어서 진행했던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계획이 무산되거나 흐지부지 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위축되는 부분이라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임묘월 중에서는 2월달, 3월달 중에서는 활동성이 커졌다가 늘어났다가 4월달에 다시 이제 깔아앉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다른 주변인이나 직장의 어떤 통보나 사업상의 환경 때문에 환경 외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신금에게 이번 달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어떤 가게를 하고 있거나 부모님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뭔가 계획을 잡고 있었던 것들이 흐지부지 될 수 있고 그래서 거기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부모님 가게를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4월 5일 양력으로 4월 14일까지가 신금이 을목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인데요. 이때는 어떤 기회들, 경제적인 기회들, 금전운 자체는 상당한 상승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가 신금 입장에서 계수의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몸이 좀 아플 수가 있어요. 컨디션이 떨어지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19일부터 5월 5일 정도까지가 신금이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인데요. 이때는 윗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외압, 환경에 의해서 내가 따라야만 하는 좀 갑갑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달 동안의 운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은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다닌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대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남아있는 임계수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 보겠습니다. 혹시 이 임수에 대한 글자가 연, 월, 일, 시 어떤 위치에라도 하나라도 천간에 떠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봐주십시오. 병진월을 맞이했습니다. 편재가 천간에 떴고요. 그리고 관성, 편관에 해당하는 글자가 지지로 들어온 달입니다. 그렇지만 눈여겨보셔야 될 만한 부분이 바로 상관에 해당하는 을목의 에너지가 굉장히 커져 있다. 크게 작용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인수에 해당하는 정인에 해당하는 신금의 에너지가 이제 유금에서 나왔습니다. 진토 환경지를 만나게 되면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식상의 에너지는 굉장히 커져 있죠. 을목이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육체적인 부분, 식상에 대한 부분이 커지지만 일단 여기서는 이 임수 자체가 여기서 임묘가 되는 또 상황이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이 진토에서 임묘지에 놓이는 달이 들어오게 되면은 공부, 철학, 또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 좀 더 관심이 많이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임묘가 되니까 임수의 활동성이 임수 자신만 커져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임묘가 되다 보니까 어떤 교육 또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 또는 이제 진토를 만났으니까 이게 건축업, 교육업, 건축업 또는 어떤 말을 하는 부분이니까 언론계 이런 쪽에서 좀 더 활동이 커지는 상황으로 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식상이 이제 건강해지는 달이다 보니까 일단 그걸 개성을 하기도 했고 변화가 거의 없는 단순 반복적인 일들도 영향을 크게 덜 받는 달이기는 하지만 먹고 사는 부분,
금전 상황은 상당히 여유가 많아지는 달입니다. 또 본인이 조금 겸손함만 갖추시게 된다면 어쨌든 형태는 지금 진토니까요. 겸손함만 잘 갖추고 계신다면 나의 입지, 나의 명예가 크게 빛날 만한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무조건 다 모군이 이식상이 건강하다고 해서 모두가 건강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건 아니고요. 양기가 떨어지는 연로한 분들, 연세 자체가 이분들은 당연하겠지만 건강에 대한 불안이 이 진월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목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진토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인관계 자체는 전체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월 하분 하반으로 가면서 월 초에는 괜찮은데 여유도 있고 명예도 이제 높아질 수 있고 그러나 하순경으로 가면 갈수록 이 대인관계에서는 상당히 좀 위축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아쉬워서 사람들에게 나서고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사람을 상대하게 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몸을 움직여야 될 수밖에 없는 몸을 움직이는 일로 가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4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가 임수 입장에서 을목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우호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 점수를 따기 좋은 유리한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가 임수 입장에서 계수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근심이 생기게 되고 또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옵니다. 이때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4월 19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5월 6일 조금 더 끊으셔도 되는데 일단 5월 5일까지 제가 끊었습니다. 양력입니다. 임수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다 보니까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서야 돼요. 나서야 하고 몸을 쓰는 일로 가시게 될 수 있고 사람을 상대하셔야 되는 일들이 좀 늘어나고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일이 들어옵니다. 취업 소식이 들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달의 운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만 애정적으로는 임수도 이번 달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와 지금 만날 계획을 잡고 계시거나 교제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하신다면 애정사는 이 화운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변덕이 아주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계수일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계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일간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만세력에서 연, 월, 일, 시 이렇게 아무 위치나 계수가 천간에 떠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봐주시면 좋습니다. 이번 달은 병진월이기 때문에 정재가 천간에 떠 있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아까 임수일 때는 편재편관이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지금은 정재정관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죠.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바로 식신에 해당하는 을목의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금, 여기서 편인에 해당하는 신금, 지지에서는 유금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신금이 진토 병진월을 만나게 되면은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자, 식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일단 편인이 임묘 환경에 놓인다는 것은 비겁에 대한 계수가 계수만 이제 자유로워진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수의 활동성 자체가 잠깐 이제 커지죠. 월 중순에 아마 커지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는 무토로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멈추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토 정관의 역할입니다. 이때 계수에게는 오랫동안 아르바이트 생활을 만약에 하셨다. 그렇다면 이제 주변 가족들에게 조금 자랑할 만한 어떤 네이밍. 그러니까 다른 일간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거의 같은 얘기인데 네이밍을 갖춘 회사, 브랜드 파워가 있는 회사 또는 조직이 큰 회사 이런 곳에 내가 면접을 본다거나 인연이 지어지는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시선을 모을 수가 있는 인기운도 높아지기 때문에 혹시 이 계수를 갖고 있는 분이 연예인, 또 가수, 또 연기자라고 한다면 내가 그 작품에서 시선을 모으게 되는 나에 대한 괜찮은 기사거리가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좋은 것은 일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위치가 상승될 만한 일이 있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도 잘 돼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되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좋아지고 또 무엇보다도 이 모근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연령대가 좀 어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쭉 이제 저희가 살펴보자면 그동안 내가 아팠던 질병이 있다. 그러면 질병이 호전되는 일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상황이죠. 건강이 좋아진다. 라고 고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4월 5일 양력으로 4월 14일까지가 개수 입장에서 을목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인데요. 이때는 다만 좀 방해요소들이 많아요. 시작했던 것이 이 9일 동안 결과를 못 보고 그냥 사장된다거나 또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거나 또는 어떤 정체 현상을 좀 겪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작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가 개수 입장에서 개수를 만나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때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이제 개수를 이제 우호적으로 좀 보게 되는 상황인데 멘탈도 이미 강해져 있고요. 개수 입장에서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어떤 힘을 좀 얻을 수가 있어요. 응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4월 19일부터 5월 5일까지가 대박인데 이 개수 입장에서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환경을 갖추게 돼요. 내가 그런 환경을 만나게 돼요. 환경적으로 아주 유리해지는 상황.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렇게 좋은 곳으로 안정적인 곳으로 옮기게 된다거나 또는 그런 곳으로 주거지를 옮기게 된다거나 이런 환경을 만나시게 돼요. 그래서 이번 달은 이제 4월 19일부터 4월 15일부터 조금씩 나아지긴 하지만 4월 19일부터가 좀 더 괜찮은 오늘 노려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또 땡스 버튼 통한 후원 댓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개인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 링크를 꼭 참고해주셔서 저에게 메시지 남겨주시면 예약 돕는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때까지 더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